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금연 정책인데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반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박기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어린이집 옆에 위치한 흡연실입니다. 직장인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담배를 피웁니다. 흡연실 밖에서 피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벌금이 10만 원 부과되는데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은? 어린이집 주변으로 금연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10m도 채 안 떨어진 흡연실에선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 주상복합 건물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흡연자들은 흡연실이 어린이집 개원 전부터 있었고 아직까지 흡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흡연실이라고 만들어놨으니까 저희 거리를 재진 않잖아요. 많이 옮겨진다 그러면 근로사람들이 가겠죠. 한편 동작구청 관계자는 흡연실 위치를 이달 안으로 어린이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5개월 동안 조치가 없었다는 질의엔 상가 관리단과 입주자 대표, 관리소 등과 협의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HCN 뉴스 박경입니다.